닌텐도 스위치 최고의 명작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과 함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추천하는데요. 이 게임을 제작한 팀의 주요 멤버들이 새로운 게임의 제작에 집중 투입되어 또 하나의 명작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게임은 스위치 후속 모델의 메인 타이틀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닌텐도 관련 소식을 다루는 닌텐도 프라임 채널은 최근 방송에서 자신이 얻은 최신 정보라며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닌텐도가 비밀리에 개발 중인 게임은 동키콩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이며 3D 오픈월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닌텐도 내부자의 도움으로 40초 정도 분량의 플레이 영상을 봤는데 동키콩이 마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타잔처럼 나무 위를 활주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인 게임 분위기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새로운 동키콩 시리즈의 제작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닌텐도 프라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동키콩 게임은 2017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닌텐도 외부의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이었지만 스튜디오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키콩이 마리오와 젤다처럼 닌텐도의 메인 타이틀이 되기를 원했던 미야모토 시게루의 관심과 지원으로 개발 중인 게임이 닌텐도 내부로 들어왔으며 마리오 오디세이 개발팀에 있던 많은 멤버들이 이 프로젝트에 추가되어 함께 작업 중이라고 밝혔죠. 단순 루머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닌텐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야모토 시게루에게는 마리오와 젤다 시리즈뿐만 아니라 동키콩 시리즈도 자신의 친자식 같은 매우 소중한 놈이라서 그가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최초의 동키콩 시리즈는 1994년에 발매된 게임인데요. 2024년이 되면 딱 30주년이 되겠네요. 설마 동키콩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닌텐도의 큰 그림은 아니겠죠? 만약 새로운 동키콩 시리즈가 스위치 후속 모델의 메인 타이틀이라면 야생의 숨결과 마리오 오디세이에 꿀리지 않는 또 하나의 명작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 닌텐도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이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